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볼까요? 스토크 직경. 자, 우리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크 직경이 있죠. 그죠? 차이가 뭐예요? 자, 공기역학적 직경. 자, 얘는 어떤 구형인데 밀도를 뭘로 봐요? 1로 보는 거죠.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침강 속도가 원래 입자와 같은, 그죠? 이 구형의 직경을 우리가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그러고, 스토크 직경은 입자와 뭐도 같고, 실제 입자와 밀도도 같고, 침강 속도도 같은 구형의 직경을 스토크 직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면 1번이 공기역학적 직경 설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스토크 직경의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연기, 플룸 형태죠? 자, 중립일 때 나타난대요. 중립이란 얘기는 안정과 불안정인 곳이 없고 중립이잖아요. 그죠? 중립이니까 위아래로 똑같이 퍼져나가죠? 어떤 형태? 중립일 때는? 네, 바로 원추형 나타납니다. 코닝형, 원추형.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대칭되는 가우시안 분포를 띠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환상형은요, 이게 밧줄형이죠. 그래서 언제? 불안정할 때. 지붕형은 위로만 연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층은 불안정, 하층은 안정할 때 지붕형 나타나고, 부채형은요, 바로 대기가 안정할 때 이렇게 옆으로만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안정할 때 나타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6번 볼까요? 자, 황화수소 대기오염 사건 뭐예요? 자, 우리 물질별로 보시면은 황화수소는 네, 포자릭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물질별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7번 봅시다. 계산 문제예요. 자, 지금 20도씨. 자, 0도씨 1기압이 아니죠? 750ml 수은주에서 SO2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0.02ppm이 나왔대요. 자, 얘를 지금 우리 뭘로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환산을 한답니다. 그죠? 자, 요때 지금 0.2ppm이란 얘기는 1큐빅미터당 0.02ml의 SO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기 1큐빅미터당 0.02ml의 SO2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가져와 봅시다. 자, 요걸 지금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미리리터를 미리그램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그죠? 이게 지금 미리그램이니까. 근데 요때 우리가 0도씨 1기압이라면 SO2 같은 경우에 1몰이면 22.4리터고 0도씨 1기압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SO2 같은 경우는 64g이에요. 그죠? 그래서 22.4ml가 64mg이 될 건데, 지금 0도씨 1기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기준이 지금 1몰의 부피 값이 지금 뭘 해줘야 돼요? 온도와 압력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1몰에, 자, 0도씨 1기압일 때 22.4mL라고 한번 해볼까요? 리터가 아니고. 자, 리터라고 합시다. 그냥 1몰 기준이니까. 22.4리터. 요거 0도씨 1기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온도는 부피와 비례하니까 이렇게 화살표 위로. 그다음에 압력은 반비례하니까 화살표 밑으로 변하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줘 볼게요. 자, 0도씨니까 273 더하기 0. 지금 얼마로? 273 더하기 20도씨 기준이죠. 그다음에 압력은요? 750ml 수은주가 1기압인데, 요게 얼마로? 750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 이 값이 바로 1몰일 때 SO2 64g하고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가져와 볼게요. 22.4ml가 아니고 얘가 온도와 압력 보정을 해줄게요. 방금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게 SO2 64mg 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밀리리터, 그죠? 밀리리터 이렇게 지금 뭘 했나요? 온도 보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지금 부피가 있죠? 이 부피는 얼마? 네, 20도씨 750mm 수은주로 지금 계산된 값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는 이미 20도씨 750mm 수은주로 계산된 부피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밀리리터를 미리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20도씨, 그죠? 20도씨 750mm 수은주 1대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죠? 요거. 우리가 0도씨 일기압이면은 64g이 22.4L인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결국엔 여기에는 우리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부피를 딴 걸로 지금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도씨 750mm 수은주라는 기준이 지금 바뀐 게 아니죠. 뭐만 바뀐 거예요? 우린 지금 단지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준값이 0도씨 일기압이 아니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 20도씨 750mm 수은주에 그때의 1몰에 해당하는 기체 부피, 그거를 알아야만 요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052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그램, 여기 없어졌죠? 상세되고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